진짜 정신 나가는 토요일이 오긴 했네. 근데 지금 KT 잘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 어제 POX 경기 보는데 데프트 형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 근데 또 오늘 하루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오늘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된단 말인데 3대 0이든 3대 2든 3대 1이든 그냥 경기력이 안 좋다. 승리당했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기면 장땡이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젖잘싸보다 이긴 병 X가 낫다. 저는요, 오늘 이긴 병 X 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기력은 이제 월즈 때 진짜 그때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오늘 지면 서머 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없어요. 이제 다전제 T1이 오늘은 나와야 돼요. 양팀 좀 역사가 깊긴 하죠. 아, 어쩌다가 여기서 만났냐. 우리 여기서 만날 팀은 아닌데 서로가 오늘 9회 찍어야 돼. 생각해보니까 샤오우도 왔잖아. 이번에 웨이보 올라갔잖아요, 월즈. 아, 나 근데 코르키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약간 대회에서 승률이 10연패긴 한데 스크림에서 또 좋고 코르키만한 카드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T1이 블루죠. T1이 위에서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영 선택권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직스할 거면 진 벤하고 해야 돼. 자, 세주 진 아이번. T1은 KT는 아지르 럼블 직스인데 요거 마오카이 확인했어. 럼블벤 오케이 좋고. 자, 여기서 세주까지 자르나? 세주까지 자르는 것도 괜찮거든요. 진 배냈어. 그럼 직스 먹겠다는 거잖아. 이러면은 직스 배날레, 아지르 배날레, 스몰더 배날레 선택권. 자, 이러면은 직스 티어를 진짜 많이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직스를 자르냐? 바이를 잘랐어요. 그럼 아지르 살아있죠. 양팀 미드 다 아지르 잘해서. 그러면은 스몰더를 자르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 이러면은 직스 먹고 아지르 주고 스타에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직스 자르나요? 직스 배나면 우리가 아지르 하면 되거든요. 야, 세주 잘했어. 이름 직스 먹어야 돼요. 직스가 맞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아이번 스타. 미포 아이번? 미포 릴리야? 이러면은 우리 아지르 플러스. 아, 근데 미드 아지르까지 애매하거든? 우리가 아이번 스타 해도 되고. 아이번 스타 각 너무 좋은데? 아지르 살았어? 근데 아지르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글 AD. 비에고다, 이거 비에고다, 이거 비에고예요. 지금 비에고 안 뽑으면 내려가서 밴 당합니다. 비에고, 아, 자르반 가나, 이거? 이거 오르반이다. 미스포춘 있어가지고는 구라고 스카너가 나온다고? 이거 탑 AD 맛있는 거 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요네 나왔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나르제이스 자를 거예요. 이거 나르제이스야. 캐넨 절대 안 나와. AD 탑 해야 되거든요. 카메엘도 있긴 하죠? 그렇죠? 우리는 미포랑 같이 하는 레랄리 잘라주면 되고, 아마 레랄리 벤할 거예요. 나는 믿어. 짠. 알리스타, 렐. 잭스를 자른다? 확인했고. 서폿은 그냥 렐 알리 교환하자고. 레넷 자르고, 여기서는 나르까지 자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 제이스 자를 것 같은데? 직스 제이스 포킹 때문에? 아, 근데 올라프 살아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레넥 자른다. 이거 레넥이다. 이건 레넥 밴이 맞아. 지금 퍼펙트가 레넥도 많이 해가지고 크스한테 밴안 해요. 지금은 서폿 밴할 필요가 없어. 이미 탑밴 하나 있기 때문에 렐 알리 나눠 먹으면 되고. 아니, 근데 나눠 먹는 거보다 또 해? 레오나 알리로 가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크스한테를 하네? 이러면요, 탑 베인 각이 나와요. 아, 이러면은 탑 베인의 서폿 알리스타다. 이거 베인 알리다. 근데 나는 나르가 좋은 것 같아. 오늘은 탑 베인보다 안정적인 나르 어때? 크산타 상대로 묵묵히 눌러주면서. 아! 원래 이게 맞긴 하지! 베인 알리가 맞지. 베인 레오나? 아, 근데 진짜 단단한. 오케이, 뽀삐 어때? 뽀삐 좋은데. 나 뽀뽀 좋아. 바드는 좀. 뽀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알리스타인데. 이거는 노틸이거든요? 이런 조합 상대로는 노틸이, 어? 아, 이건 아니지. 응? 진짜? 엥? 세포터요? 이거는 좋은 거 같은데, 우리가? 근데 미포 세나가 라인전이 세긴 해도 직스라서 그냥 받아먹으면 돼가지고. 나는 우리 팀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일단은 베인이 성장을 잘하는 게 1순위긴 해. 수압을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거. 크산테가 베인 상대로 라인전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엄청 커서. 1세트 경기 준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가보자! 티원, 하나, 둘, 셋! 티원, 화이팅! 야, 얘들아! 아, 제발. 아, 오케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 예? 어? 좋은데? 잡았다! 나이스! 야, 뭐야. 끌어들임 뭐야.
도망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 이거 피사한테 유채화를 써가지고 벽궁 맛있게 잘 썼다. 오. 근데요. 아니 침착해, 컴다운해. 일단은 나는 아 일단 유리할 때 조심해 지금. 티원은 D+ 기아 5경기 초반에 터졌는데 아, 여기까지만 일단 집중해봐. 인베 때 2킬 먹었다고 이게 게임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야. 자 인베 라인 스왑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맞죠. 이렇게 킬 먹고 금수저 물고 시작하며. 근데 여는 시작은 크긴 하다. 직스가 이거 직스 그냥 프리파밍이거든요. 혼자 경험치 다 먹고. 광활한 라인에 혼자 있어요. 저 킬 두 개 먹고 바텀 라인 혼자 경험치 다 먹는 중. 직스 성장은 일단은 확정이긴 해. 진짜 잘 크는 중. 근데 바텀 테를 안 타네요. 크산테가 저 라인 다 타는데. 오 이제 탔다. 근데 라인 좀 많이 태웠는데. 이거 근데 스카노도 위쪽이라 다이브 안 당해. 있으니까요. 세나 특징을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정글 온척. 자 보시 쪽에서 잠시 한번 대기하고 있는 모습. 자 이러면 베인 프리파밍 오너가 한번 봐주고. 어 이것도 스카노 압박 때문에 견제 못하고 베인 프리하게 파밍하는 거 기분 좋다. 지금 근데 크산테 CS 0개인데요? 이제 뭐야 CS 진짜 0개인데? 아 경험치는 맛있게 드시긴 했는데 이거 디나이를 하고 있네? 진짜 0개네. 잠시만 인생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제 하나. 이런 식의 한 번씩은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차후 체력 관리가 좀 어렵긴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먹었는데. 어? 오너가 어? 잡았는데? 나이스! 야 오너 죽었다? 아니 이거 세나는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돼요. 원래 목숨이 없는 픽이긴 한데 출발 좋아요. T1 진짜 좋아요. 이거 그러면서 라인 당겨진 라인 베인이 바텀으로 가고. 자 이러면은 크사한테 굶죠? 직스는 탑텔 타면 되고. 아니 운영이 일단 지금까지 그냥 퍼펙트야. 자 이거 유충 하나만 주고 직스가 먼저 밀고 내려오거든요? 이러면 이유층까지 먹었잖아. 좋아 바텀 채굴까지. 거짓말 와! 나이스. 어... 잘했다. 풀교환이면 나쁘지 않아. 직스 죽었으면 큰일 날 뻔. 잠깐만 아, 이러면 풀 써야 되는데? 무제 살았다. 나이스. 와 잘 흘렸어. 와우 대우제 잘 흘렸어. 캐리어가 프리징 해주면 대박인데. 프리징 한다. 너 밀 수 있.. 너 이거 밀 수 있어? 이러면 베인 실수 다 먹고. 이것도 프리징이야 우제야? 너 진짜 독한 놈이구나. 바로 열고 잘한다는 듯. 미드 딜교가 너무 맛있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든 교전 중심으로. 아니 미드 딜교 개맛있는데? 어? 꼬리 맛을. 잠깐만 어 근데 이거 이겼는데? 야 대상혁 지렸다. 와 대상혁 황노 이거 안 죽잖아 전갈. 나이스. 이러면 직스 쪽으로 빼주고 릴리아 풀 없잖아. 와 개잘했다. 3대4를 했는데 거의? 나이스. 탑은 1대1. 여기는 그냥 맘 편히 원딜러끼리 그냥 1대1 한다 보면 돼요. 아 근데 오늘 지금까지는 진짜 퍼펙트해. 자 이제 직스가 미드에 가면서 이제는 KT도 많이 힘들긴 해. 받아줄 수 있는 라인이 없어. 와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오늘 국회 각성했어.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변수는 릴리아. 이 자식들 진짜 몰카. 어 잠깐만. 이거는 근데 제우스 풀이 있어. 제우스 풀이 있어. 도망가고. 근데 뽀삐가? 야 뽀삐 뭐야? 자, 근데 뽀삐는 갔다. 교환.
그러면서 바텀 밀기. 사이드 인원도 비어 있고요. 아, 근데 이거 바텀 밀어놔서 괜찮아. 집 꺼놓고. 근데 교환에다가 바텀 라인 밀어놓고 어차피 서폿 교환이라 상관없어. 아, 근데 여기서 구마요시가 Q 맞춘 거 보고 바로 들어가요. 서폿끼리 만났는데 그게 아니. 벽궁은 들어갔나? 와. 일단 그래도 뭐 돈이 그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솔킬각이 나오네? 생각이 들 거고요. 그나마 이런 교환 자체 KT한테 괜찮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와중에 크산트까지 왔고 인원 배치상으로 보나 결국엔 손해이긴 하고요. 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자 이킬식을 다 먹었습니다. 구머이스 캐리야 칙스가 레벨이 아 근데 이거는 플로라인이라서 사실상 심지어 연애각이라서 혼자 어?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설명은 나왔습니다. 어, 밀려요? 그냥 공성수성 아니 이거 진짜 사유충의 직스에다가 뭔가 또 치고 싶은데 치고 지금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직스 2코어인데 미포가 0.5코어야 이미 뭐 올라간 데 와! 지금 나이서 아니 진짜 큰일 났는데? 아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팀? 잠깐만요. 맞았어요. 그래도 잠깐만요. 여기서 먹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뭔가 흐름이. 잠깐만 탑 디텔? 아지로 오면서 막는 거 같은데? 아지로 오면서? 아지로 오면서? 미포 잡고? 토스 줬고? 베인이 살아있고 아지를 벽 베인 벽궁 맛있고 돌아가는 거 예상해서. 베인이? 아! 이렇게 돼요? 이게? 아,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세나 자르는 게. 직스 궁 연계되면서 깔끔하게 잘 잘랐는데. 안 좋게 시작한 건 맞는데. 예. 조식이 눈치 보다가. 아, 이거 정면 이니시가 그렇죠. 선별 활용해서 직스를 잡으니까 싸울만 해졌어요. 베인이 뒤로 상륙하고 벽궁 나오고. 그다음에 토스가 또 나오고 메이커 올라가면서 서로 빠져나가는 토스의 퇴로를 한번 보다가 여기까지도 완벽했는데 러브샷이라도 하자. 근데 꿍콤보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연애가 그래서 어 이대로 또 연애 체력이 많이 더 아 근데 저기에서네 앞으로 한번 달려봤는데 퍼펙트가 아 딱한데 어? 표식 노플인데 근데 어차피 자 여기서 실수 안 하면 돼. 이제 이용 챙기면서 굳히면 돼요. 아지르 사이드 못 맞고 지속적으로 라인 클리어가 어려운 요네 쪽 바텀 이거 직스 사유충 직스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바로 타워 밀어버려. W 펑 또 날렸고요. 지금 이 속도가 감당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골드 6천 차이. 근데 우리 팀 조합이 바론도 진짜 빨라. 아지르 스카노 베인 저거 세 명이서 바론 먹어요. 전력 먹어주는 거 너무 좋고 완벽하다 얘들아. 자 잠시만. 아이 볼링공 맞췄어요. 베인을 그러면 베인을 꼬 자장가 배워서 그런데 가죠. 어? 근데 2차 잠깐만. 아 잠깐만요. 베리를 뒤로 베리를 뒤로 어, 어, 슈퍼 핑퐁이 베리 살았어. 이거 지금 슈퍼 핑퐁들이 막 괜찮아. 아니 이거는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만약에 베인 죽으면서 휩쓸리면서 두세 명 더 죽으면 대참사인데 진짜 괜찮아요. 이 정도면 끊임없이 이렇게 잘 봤다 이거 요네가 저 마지막 끝자락에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설마 캐리아 슈퍼 세이브로 설마 사나 해 생각했어 베인이.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미드 버리면서 사이드 자르러 오는 거는 조심해야 돼. 일단 뭐 베인의 그 빈틈을 파고드는 장면도 KT가 연달아서 보여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잡았는 아 까비. 어 그래서 오히려 어 달려들어요? 약간씩 그러니까 여기서 교정각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 상태가 걸어서 올라옵니다. 예. 아직까지 베인의 바텀력이 있습니다. 뭐 자 이거 대치 조심해야 돼요. 이거 크게 돌아요. 포킹 나이스. 뭔가 이거 베인 텔 있긴 한데 뒷포 쪼이는 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교정각을 과연 테 위치가 아직까지 자 크산테 쪼이는 거 확인했고 천천히 크산테 봤어요. 위기가 쉽진 않아. 스카노 빼고 너무 좋다. 훌륭하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베인 푸시 나이스. 자 이러면 다시 우리 턴. 이니시의 중요한 수단 바탕 밀었어요.
너무 좋아. 이러고 집 갔다 용까지 3용으로 굳혀. 오히려 상대가 바로 오늘 압박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면 네. 거의 평생 T1의 포탑을 못밀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 자 이거 마지막 안타예요. 거의 마지막 안타야. 자 들어가고 와 버킹 좋고 벽공 나이스. 아니 이거 릴리아 필 빠진 거 진짜 크다. 이거 릴리아 필리스 수면 하나밖에 없는데 변수가 3용 먹고 바론까지. 어우 세요. 어우 세요. 어 직스 개쎄. 근데 이거 강제 ADC 걸릴 게 와우. 아니 이거 걸릴 게 없어. 요네 말고 릴리아 풀 없지. 그냥 대놓고 탔어요. 이러면 직스 압박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서 탑도 들어가. 박치기. 원거리에서 뭔가 대박을 치면서 원거리에서 순간 확 털어야 돼. 일단 요네 아 요새가 뭐 근데 야지르는 텔타면 그만이야. 미드 밀었고. 와! 야 직스 Q 한데 데미지 저게 맞아? 자 이거 텔 탔어요. 자 이거는 버스트인데 이거는 근데 쳐 치면서 상황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순식간이야. 릴리아 풀이 없어. 이러면 먹었어요 사실. 애초에 릴리아 풀 없고 와. 아이고 근데 이게 못 들어와. 릴리아 풀 없지. 나이스. 깔끔하다 오늘 1경기 운영이. 요들 두 명이 아주 그냥 든든하네. 직스 뽀삐 역시 협곡은 요들이 짱이라니까? 여기서 또 대치만 하면 돼. 대치만! 이거 답답해서 건다. 이거 답답하다 지금 KT. 그리고 한번 시도했던 인시가 실패하는 순간 파워 체력 깎입니다. 이거 그냥 거는 거 잘 받아 먹으면 돼요? 와! 아니 와 데미지 실화야? 붕 돌았는데 이제? 자 바텀까지 밀려요 지금. 자 이거 또 베인은 빼고 밀고 미드 가고 3억제기 순식간이에요. 자 2억제기 와우 와 QW라고요 저게? 죽창 찌르기 찌르기 와우 아지르 무빙 좋고. 자 이거 걸어야죠? 근데 재우고 재우긴 했는데 재우긴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베인은 죽어도 돼. 나머지 뒷라인이 든든해요. 아지르 살아있고 직스 나이스. 제우스한테 쏟아 부어서 잡긴 했는데 근장간이 끝나죠 끝나죠. 이거는 끝났다. 아 진짜 다행이다. 베리를 뒤쪽으로 빠져 봐도 쌍드는 그대로 날아갔구요. 기로 내쳤게 기제 휴 9번만 더 해줘. 오늘 이기면 어떻게 되냐고? 롤드컵 가는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게 블루에서 T1 잘합니다. 중요한 건 레드예요. 이게 5판 3선에서 1경기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거? 아니야 인정. 근데 레드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 요네 너플이야? 요네 저얼마 할 듯? 아 써볼게. 이거 나머지들 둘 다 너플이야. 아 끝나겠다 끝나겠다. 세나 힘 빠졌다. 나 3초 3초 스킬 3초. 나 뭐 먹고 있고. 그냥 매면서 해봐. 아 밀면서 해봐. 들어간다 들어간다. 너플 나팀 안돼볼게. 캠프샷 네 1경기 역대급으로 맘 편하게 봤습니다. 블루 진영에서 이 정도의 경기력, 이 정도 뱀픽, 이 정도 운영. 나 D플러스 기아전에서는 못 느꼈었던 느낌이야. 오늘 느낌 좋아. 오늘 빨간 선글라스 좋았어 우재야. 근데 베인 진짜 맛있게 하긴 했어. 저는 이번에 뱀픽을 KT 아지르 세주 바이 티오는 럼블 직스 스몰더 가보자. 아지르 세주 바이에요 이거. 아지르 그렇지? 그러면 우리 럼블 먼저 자르가
럼블? 스몰더! 스몰더도 좋아. 스몰더 그러면은 세주! 세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럼블 잘라야지. 스몰더 럼블 직스, 럼블 직스 스몰더, 릴리아 벤 확인. 그러면 여기서 바이까지 자를 거예요. 바이까지 3벤이 럼블이야. 이러면 잠시만, 나 럼블 푸는 그림이 왜 머릿속에 그려지지? 지금 이거 심리전 걸었는데? 직스, 진, 럼블, 마오카이 다 풀어버리겠다? 아니지 이거. 근데 여기서 이러면 바이, 어 스타를 잘랐어요? 저 이러면은 이거 럼블 어떻게 할 거야? 직스 럼블 둘 중 하나 뭐 마오를 다, 잠깐만. 아 이러면은 럼블이다. 럼블 주고 직스 플러스 코르키 하겠다는 건데요? 왜냐면 이게 그냥 생각 아니다. 직스바이다. 직스바이. 직스바이야. 직스바이. 직스바이야. 직스바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코르키를 하나요? 어? 스카너 요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리 해도 될.. 아니다 코르키 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코르키인데? 어쩔 수 없이 코르키? 그러니까 코르키가 싫은데 코르키를 해야 돼. 근데 코르키가 막 안 좋진 않아요. 아 오른을 한다고? 와 잠시만 이거는 주도권이 일단 0이긴 해. 탑은 그러면은 진짜르고 원딜 쪽 벤 하겠죠? 아 이거 세나까지 자르나? 혹시 멍 이거 돌리기 돌리기인가? 갑자기 직스 미드로 가고 세나 오른 바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머리 아파. 뽀삐 벤? 자 우리는 원딜 자르면 되죠. 진 카이사 이즈리얼도 좋고. 저는 여기서 KT가 벤할 게 진짜 어렵거든요? 벤 해봤자 뭐 원딜 벤하면 애쉬 정도? 크게 생각하면 세나 벤할 수도 있어. 이거 세나다. 그렇지 이게 세나 오른까지 견제를 한 거야. 그러면 탑 오른으로 써도 돼요. 여기서 이제 유연하게 가야 돼. 어디 하나 보여줘야 돼. 서포터 나가는 게 맞아. 레오나다 이거 지금 서포터 나가야 되는. 아 잠깐 미드 나서스? 잠시만요. 아 나서스 미드 나서스다. 이러면 AD AP 밸런스는 일단은 좋긴 해. 여러분 코르키와 나서스 중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나서스에 한 표 걸겠습니다. 나름 괜찮아 나서스도. 근데 럼블 상대로 나서스 쓰면 숨 못 쉽니다. 이거 오른 탑 쓰는 게 맞아. 그러면 여기서 미포까지 나갔는데 렐 미포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미포해야 될 것 같은데. 카이사를 하나 혹시? 카이사긴 해! 아니 근데 이게 왜 카이사냐면 바위에 오른 있어가지고 미포하면은 숨 못 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리스타. 그치 이거는 진짜 무난하죠? 알리 렐 중 하나인데? 난 알리가 맞는 것 같아. 알리가 요네 럼블 카이사 이런 애들 상대로 압박감 주기 좋거든요? 알리로 가죠? 어? 이거는요 직스 바텀에 세워두고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서스와 오른이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드 쪽에서 힘주는 거야. 이거 나쁘지 않아. 저는 이거 오히려 좋은 것 같아. 너무 알리까지 꼈으면 진짜 그냥 단단이들만 있어가지고 뭐 안 되는데 바드가 메이킹 해주면은 할만해. 동물농장이라고요? 근데 나는 오른이 살짝 무서워. 오른이 이게 럼블 상대로 주도권이 진짜 없거든. 우리 딜 누가 하냐고? 직스 바이 나서스가 합니다. 오른 럼블 누가 유리하냐고요? 그냥 럼블이 9대1. 라인전은 못 이겨요. 자 레드에서 이기면 된다 얘들아. 디원 하나 둘 셋 디원 화이팅. 자 럼블을 줬어요. 이게 진짜 근데 이 경기 이기면 대박인 게 럼블 주고 레드 진영에서 게임 이기잖아? 그러면 진짜 머리 아파 KT도. 그래서 이 경기가 중요해. 성장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은 챔. 오 감 좋은데? 오케 맞췄노? 구마요시? 마순팔 맛있고 시야 없었는데? 그럼 바텀은 혹시 랠리랑 직스랑 1대1이에요? 진짜 아니 원딜 레리야? 아니 직스 레는 왜 바텀에 있는 거야? 여기서 눈치 싸움 뭐해 이거? 까비. 아 근데 이거 빼줬으면 대박인데 이건 뭐야? 레리 1대1을 하면서 경험치를 먹네. 어 야 근데 렐 세요. 야 이 렐 세. 야 저기요 렐님 뭐야? 아 그니까 경험치를 서폿이 몰아먹고 텔 탔을 때 그치 이런 식으로. 와 신기하다 전략이. 어? 풀 교환? 라인 밀어야죠. 이건 밀어야 돼요. 자 이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2렙 찍었고 다행이다. 이러면 괜찮고
카정 맛있는데? 정글 이거 레드 먹었다. 나이스 오너. 지금 오너인데 카정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 이러면 이것까지 먹고 아래 빠이게까지 먹으면. 자 봤어요? 근데 봤는데 늦었죠? 미드는 서로 집틀 타면 되고. 이러면 바로 그냥 강가 쪽을 나가고 싶긴 한데. 예. 이러면 아 윗빨개도 먹었어. 그러면 바텀 주도권이. 와 좋아. 미드는 근데 어쩔 수 나서스가 못 이겨. 이거는 상대 거를 뺏어 먹고 싶은데. 오 여기서 칼부까지 지키는. 여기라도. 미드 조심. 뒤쪽으로. 유채화 나서스라서. 어? 멀어서. 와.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이거 사나요? 잡히. 어 무빙 좋아요? 페이커? 그렇죠. 헛다리로 잘 흘렸어요. 예. 아 물론. 페이커 잠깐만. 어어어 어? 아... 아... 이거는 좀... 아 근데 라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거 반 이상 못 나가 지금 탑미드. 이게 주도권이 미드탑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라인을 바꿨어요 직스가 미드로. 근데 이게 차라리 나. 오른풀이라도 빼보나요 이거? 예. KT가 당분간 계속 성공권의 뽀?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뽀 한번 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도착을 대장장이시면 일단은 퍼펙트 어? 나이스! 야 이거 럼블 펄도 못 쓰고 잡았다. 이거 잘했다. 야 억지 킬 좋아.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따도 엄청 큰 이득은 아닌데 어차피 라인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그래도 직스 있으면 게임 계속 버틸만 하니까. 라클이라도. 그래도 봤는데 한번 보호. 어? 여기도 라클 잘했어요. 와 네 캐리가 Q 지렸는데 캐리야. 와 레전드. 와 이거 나서스 입에 들어간다고? 와 이거 아니 캐리야 따닥 뭐야? 이거 진짜예요? 서로 다이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이브도 막 출발을 하면서 여기서가 이제 변수가 돼서 잘 뺐고 유티드가 도착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이거 잡나? 바로 연계해냈어. 와 잘했다. 근데 여기서 캐리아가 진짜 스킬 개맛있게 썼어. 궁으로 한번 빨아주고 라인 클리어 오른이 해주고 날라오는 거 보고 따닥 데프트가 스턴 걸리고 펄 썼는데 에어본 맞고 갑자기 강아지 등장. 상황은 지연되고 나머지 인원들의 움직임 때문에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나서스도 많이 좀 틀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T1이 얻은 게 꽤 많습니다. 시키미치? 네? 시키미치가 좀 깊다. 어 이거 깊은데요? 스카너? 스카너 갔는데? 아 뒤로 빠지고 박치기 일단 오너와 제우스가 둘 다 깡! 표식도 여기서 나이스! 갑자기 T1이 골드. 아니 오히려 타워를 줘도 되는데 골드를 앞서요 지금 T1. 이거 밸류가 좋은데 초반에 유리해요? 싸워도 되긴 해. 자 이거 라인 밀고 오른 내려옵니다. 오른 내려와요. 자 자 뿌! 자 근데 레리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아 어? 어? 아 얘들아 아 진짜 거짓말. 아 근데 이게 임로란타가 돼버린다고? 구도가 결국 요네한테 약간 어그로가 끌려버렸고 그 와중에 이렇게 허리가 끊긴 거죠. 아 이거 원복 야 물려놓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양코치 하나 네. 제대로 굽듯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또 다른 변수를 노려봤던 거지만 예. BDD가 너무 거. 아 근데 여기서 약간 직스큐 들어갔으면 저거 럼블이랑 스카노 둘 다 잡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우리 너무 건방졌다. 오히려 맞으면서 배워. 이제부터라도 다시 들어두어. 처음에 이득을 봐서 그래. 이게 혹시 먹는다고요? 근데 이거 집텔 타면서 먹으면 대박이긴 해. 먹을 거 같은데 3용인데 이거 스카노 작골 먹는데? KT도 근데 욕심 없다 용해. 진짜 이거 먹티하면 대박이긴 해. 먹티하면 대박인데 속도가 되냐?
에이 되냐? 아 잠깐만요 선생님들. 아 진짜 아 까비. 와 근데 이거 먹었으면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긴 했거든. 근데 살았잖아 일단 한 잔에. 이러면 우리가 탑 1차 먹어야 돼. 바텀 2차 막으면서 탑은 좋아. 탑 주세요. 예? 저기요 저기요! 나이스 살았으니까 한 잔에. 안 죽었잖아. 자 근데 여기서 바론 버스트는 막으면서 막을 계속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유리할 때 불러내서 싸워야 되긴 합니다. 어? 잠깐만 얘들아. 아 내 스킬 너무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아 얘들아 아니 아 연계가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와 비비네 필적 그리고 제우스 필적으로 빠졌으면 이미 정리가 됩니다. 아 사실 KT의 반격도 예술이긴 했지만 치원의 스킬 연계가 아니 이게 따닥 들어갔을 때 바이공이든 그냥 연계돼서 바로 잡았어야 됐는데 그냥 했고요. 한번 먹었습니다 KT가.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니까 둘 중 콜이 하나라도 됐어야 됐어. 바드공을 먼저 쓰고 다음에 볼 건지 바이공 들어간 다음에 오른공 들어가면서 그냥 요네를 점사한 다음에 긴 라인 들어오는 거를 바드공을 쓸지 약간 뭔가 이게 사인이 맞았어야 됐는데 KT는 이런 걸 너무 원하고 있는데 티원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어? 오히려 티원이 조금 더 슬로우 템포로 가면서 아 괜찮아 근데 아무리 봐도 KT도 이게 편하진 않았을. 근데 진짜 네. 괜찮은 점 직스라서 막을 수 있음. 2차 하나만 막으면 돼. 팀원이 들어도 두 개 먹. 미드만 막자. 기회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던 그 부분이 성급함으로 느껴지게끔 했습니다. KT가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고 이제는 바론 버프 끼고. 예? 이런 걸 통해서 밀면 다 막을.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아니 이건 뭐예요? 잠시만요. 잠깐만. 어? 얘들아. 아니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미드 막아. 사이드 템포에서는 바드가 잘 맞춰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확실히 궁 활용이 좀 어려워. 아 저거 플래시 궁 해가지고 카이사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구도가 나왔을 텐데. 안 돼! 아 진짜 제발. 아 거짓말. 그대로만 치고 있으면 일단은 살기가. 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일반적인 상대의 그런 공세에 맞대응하게 되는 것 같아. 어? 어 일단 제가 봤어요. 일로 와 강아지다! 내가 강아지다. 내가 강아지다. 근데 잠깐만 이거 호응이 도망가야 돼. 어? 아 근데 저게 각이 안 나와. 아 이게 뻥이오랑 바둑궁이랑 아 아니 이게 너무 아니 얘들아 잠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조스가 그러니까 세거든요 사실. 네. 그래도 좀 힘이 있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해야 돼. 드립을 하면서 맞다 보면 나서스도 힘이 떨어지죠. 네. 이미 뭐 그냥 다 꼬이기도 했고 잘 피하고 있는데 그냥 아 근데 이름 갔어요 아, 이거. 맞은 죽습. 네. 노네가 훨씬 셉니다. 네. 오늘 오래 못 계속 오래. 오래. 자 결국 잡혔고. 근데 바론 주면은 너무 힘들긴 해. 이거 막아야 돼. 바이가 전멸도 있고 많은데 막긴 해야 돼. 아, 저 안으로 들어가서 뺏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운데 막아야 된다 얘들아. 해야겠다. 잠깐만. 오히려 콤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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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아니 근데 이거 댕댕이가 아 잠깐만 이러면은 근데 안 돼. 아 아 테이블을 꽉 채웁니다. 아... 되나? 또 갑니다. 사장님이 미쳤어. 아 사실 교전만 보면 바론만 주지 말자. 저는 피드 막 보면 티원이 가엔이 나왔어. 이러면 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임로란다 지금이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에어본. 잠깐만 카이사가
아니 근데 저 직수 죽으면 안 돼요. 아 직수 죽으면 안 되고 카이사가 만나자마자 KT가 뒤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우스가 뒤쪽으로 약간 빠지면 3번 더! 이거는요 다음판 이기면 돼요. 블루에서 이거는요 다음판 블루에서 이기고 레드에서 이기면 돼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아 2세트 눈총을 달고 있는 KT의 진격을 막아설 수 있는 T1에 이루는 캐리아가 갑니다. 자 결국 상위부터 반까지 네 몸으로 밀어 넣으면서 코스로 유인해야 그 안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아, 당겨보고 싶은데 괜찮아. 다음판 블루로 가자.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네. 다들 이렇게 엄청난 활약들을 보여. 괜찮아. 이제 1대1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들 때 힘들수록 웃어. 아직 안 끝났어. 럼블 주고 뭐 오르나면 이거 그냥 탑주도권 0인거? 다 알지. 근데 선수들도 뭔가 준비를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끝까지 보고 싶어.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벤픽이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블루로 가야죠. 마오 진 벤하고 직스 1픽 다시 가야돼. 그렇지. 여기는 아지르 럼블 직스야. 아지르 벤 됐죠? 그러면 자 이게 아지르가 벤 됐잖아. 그럼 우리는 진까지 자르고 직스 티어 요네 벤 나이스. 럼블 벤 할 거예요 아마 KT는. 풀어주면 고맙고 럼블 벤 됐고 여기서 진까지 자르고 직스 1픽 가자. 아니면 스몰도 자르나? 스몰도? 오케이. 그러면요 그냥 진이랑 직스 나눠먹기 가야 되네요. 몰더 자른 거면은 여기서 직스 먹긴 해야 돼요. 직스를 해야 돼요. 그래도 풀렸는데 해야 돼요. 그러면 세주 플러스 레오나? 오 이번엔 어? 자 이러면 트타 먹겠다는 건 이거 트타 뺏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뺏으면은 이거 무조건 간다. 자이라 트타 세주 트타 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직스 트타 맞춰야 돼. 이게 아이번 먹었 세주 트타가 맞아. 세주 트타 세주 아니 오주 아니 트리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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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빌어. 그냥 트리스타나 제발요. 트리스타나 트 리가 아니 카밀? 이러면은 여기서 트타 먹는데? 세주 카밀 좋아. 그러면 여기서 트타 할 것 같은데? 어? 잭스를 간다고? 오 양팀 다 이게 탑 주도권을 먼저 생각하네요? 이게 카밀 뽑았을 때 잭스를 안 먹으면은 내려가서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트리스타가 벤 어떤데? 4픽 트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진 트타가 맞는 것 같은데? 카이사 아니면 진 트타. 근데 카밀 있어가지고 진을 벤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세라핀이요? 오 이거 그냥 세라핀 한 다음에 잭스 트타 무서워가지고 세라핀 잘라 맞다. 그럼 여기서 알리까지 잘라야 돼. 나서스? 엥? 그러면 이거 트타 자르나? 자르는 게 낫지 않나 그냥? 그렇지! 트타 잘라야지. 이러면은 코르키 하나? 그치 코르키지. 그러면은 우리 뭐 준비했나? 이거 뭔가 야스오 각인데? 들어가는 거? 아니 이거 야스오 각인데? 는 탈리아였고 서폿이 알리 나오나? 잠깐만요. 증명한다 마인드야? 증명한다 민서가. 가보자. 괜찮아 다른 게임이었어. 전판이랑 픽이 다르잖아. 이게 세주 카밀이 있으니까 나는 믿어. 할 수 있어 우리. 그리고 원딜 11르 이거 직스 상대로도 많이 나왔죠. 11르 이거는요 KT가 후반 밸류가 좋긴 해요. 11르 코르키 아이번이라 우리가 초반에 좀 잘 굴려야 돼. 탈리아 카밀 세주 상체에서 잘 굴려야 돼. 런더 티켓 잘 사줬어요. 3시간 뒤에 우리 런더 간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T1 화이팅. 2세트 때 T1이 정신을 차지 못하게끔 휘둘러주다가 자 이번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세 번째 세트까지 왔고요. 근데 이거는 만라인전을 바텀 쪽은 가도 상관은 없는데 KT가 또 수압을 거네요. 또 레오나가 혼자 경험치 먹기. 아니 베릴령 아까부터 이거 맞들리셨는데 혼자 경험치 먹기? 어? 경험치 다 먹었어 지금? 코르키 전패 중? 오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베릴 위치 체크 못한 것 같은데 민영이? 구마유씨 2렙 찍었어요 이거 레오나? 자 조심해야 돼 바텀? 미드 나이스. 바텀 조심해야 돼. 바텀 조심해야 돼. 미드는 나이스고. 저거 레오나 위치 안 보였어 부시에서. 근데 왼쪽 무빙 너무 잘해준다 이거.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 땡겼다. 아 나이스. 눈치 채고 있었네 대충. 어?
자, 이게 양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카밀 키우기긴 하거든요. 이게 세주 카밀 한번 크면 못 말려서 지금 진교한 상황이고 큐 들어왔을 때 지금 근데 이거 뒤 봐줘요. 자, 돌려봤는데 여기까지 서로 이거는 좋은데요? 어? 예? 나이스예요. 서로 개입하고 있는 거고. 일단 라인은 아직 덜 밀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 2대2 빼면 안 돼. 우리가 밀긴 해야 돼. 나이스. 아니 이거 2대2 밀 수 있어. 쌓이면 아픕니다. 굿. 이거 중요합니다. 저거 탑라이너들 밀어놓고 가는 거랑 프리징 당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탈리아가 못 돌아다니게 계속. 나이스 발키리. 이거 미드 프리 이거 뭐야? 야 미드도 이거 발키리 빠지고 풀 없는데. 프레이징인데? 미드 상황도 너무 좋은데? 유충 주도권이 티원한테 좀 있긴 해. 이러면은 집 갔다 딱 유충 타이밍에 미드 탈복기 좋은데요 티원? 어떡할건데 우리 유충 어떡할건데. 오늘이 끝입니다. 자 유충 버전에 맞게 정말 4대4.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만찬을 지금 느끼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작정하고 붙었어요. 자 포킹 찍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유충을 일단 하나 하나는 어? 근데 잘 뺐어요! 레오나 잡았어! 레오나 빨렸다! 잠 왜 이렇게 안 죽어? 나이스! 앞에 거 다음 후진이 어 직수궁 대박 따닥 대박. 아 11 아프다. 여기까지 휴 이유충 먹었으면 됐어. 좋아 1경기랑 비슷한 패턴이야. 유충 하나 주고 킬 먹고 유충 두 개 먹기. 어 직수 조심해야 돼 민영아. 진짜 살면 진짜 사랑해. 뽀뽀 갈겨줄게. 이거 진짜 살아줄래? 진짜? 나는 믿어? W? 혹시 되냐? 가비. 근데 괜찮아. 아이번도 정글 먹어야 되는 턴에 탑갱 억지로 써서 괜찮아. 레오나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얘를 세조 정글 돌고 있어서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당장 스킬 연계를 할 게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오히려 레오나를 점프하면서 터트린 티원이었고 있는데 카밀 올라오는 거 조심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딱 왔을 때 W 써가지고 그 탑라이너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한 라인만 더 있겠다. 뭐 다 똑같습니다 모든 라인이. W 있었으면은 풀 W로 살긴 했을 듯? 괜찮아 까비. 11을 집탐. 이 탈리아 바드 콤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바드가 자 이러면 카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얘들아 이거 지금 카밀 없다 거기. 카밀 없는 4대 5야 알고 있지. 아 잠깐만. 탈리아가 전멸도 실풍이었던 데다가 블리미치가 너무 안 좋게 돼버려서 껌을 묻히고 과감하게 열고. 근데 여기서 아마 아 야 이거 솔방울탄 이것들이 좀 아쉽게 됐던 거 같죠? 에반데? 진짜 아니 아다리가 저렇게 돼? 그리고 전멸도 실풍이었던 것도 컸고 나이스! 이용이다. 카밀 트포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혹시 전령까지 먹나?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못 보겠어 진짜. 미쳐야 돼. 전령 가자. 너무 억턴 쓰지 말고 전령에. 나이스 용전령. 바텀은 카밀이 파밍, 탑은 탈리아 파밍, 미드는 직스 있어서 라인 클리어, 오브젝트는 다 우리 거.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을 원청을 좀 차단. 어이 밥도둑이 그거 맞냐? 밥도둑이 다 보였어! 잠깐만. 허 헤르메스 신발 너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탑 1차를 우리가 밀잖아 전령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눈치채고 반대편에서 다이브 할걸 알아서 바텀도 우리 직수궁. 잠깐만 이거는 지금 타워 안에 들어간 순간 우제야 우리 승부수를 건 거야? 너네 다이브 할래 말래 응 바드 있어? 나이스 탑도 밀어주고 바텀도 지키고. 아니 이거는 억텐이 아니라 근데 이득이긴 했어. 바텀 다이브 턴 받아주고 탑 1차 밀고 코로키 풀 빠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령으로 바텀까지 민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야 돼. 알았지? 전력 맛있게 한번 써보자잉. 계속 눕는 거는 좋아. 풀 빼볼까잉? 나이스. 플래시 뺐으니까 일단 박수 한번 쳐. 근데 전령 언제 풀어? 지금 푼다고? 그러면은 미드 도착했으니까 풀면서 미드 쪽 압박 해보고. 어 이러면 그냥 바텀 밀기? 바텀 압박까지. 이거는 전령 박치기가의 턴을 쓰는 게 아니라 바텀 밀기거든요. 이거 약간 박치기만 각파주는 건데. 나이스. 박치기 됐네. 그러면 바텀 1차 미는데 게이드. 좋아 좋아 좋아. 됐지만 됐지만 바텀 미는 거 기다리자. 미는 거 기다리자. 급하지 말자. 포킹 줬고 직스 던지고 뻥이요. 바텀 라인 또 박힌다. 급해져요 이거. 잭스 또 합류했어요. 본데 바텀 라인 들어가는데 급해집니다 KT. 이거는 우리가 먼저 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속력으로. 근데 아이번이 높. 잠깐만. 와 뎁 제우스 나이스. 지렸다. 아니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 바드의 픽을 설계를 다 해놨잖아. 이거 T1 운영이 지금 너무 매끈해. 직스 W로 그러면서 바론까지 용도 먹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그냥 제우스가 그냥 파고드는 게 원래 잭스한테 마크 당하면서 1대1 하는 상황 나왔으면 좀 힘들 수 있었는데 바로 들어갔네? 2플로? 탑은 줘도 돼 우재야. 이거 우리 용도 먹고 너무 많이 했는데. 어? 아니 나무꾼씨 거기서 뭐 하세요?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경고 드렸습니다. 경고까지도 좋았어. 경고만 해. 탑은 드려. 상관없어. 우리가 더 빨라. 우리 바론이야. 1차는 드려. 2차 긁어내고 욕 먹으면 돼. 그나마 미드 시비르가 청소기 돌리면서 버티고. 자, 2차 두 개 가져갈게요. 근데 우재는 여기서 안 죽지. 이거 KT 집가도 할 거 없으니까 탑 한 턴 더 쓰는데 우린 안 죽어. 2차 두 개. 그러면서 용까지. 야 근데 이것도 진짜 똑똑한 게 바론 있는 턴에 용 먼저 먹고 2차 뭐 이는 게 아니라 2차 먼저 빠르게 턴 쓰고 용까지 먹었어요. 상대 탑 1차 미는 턴을 걔 2차 두 개를 빠르게 먹고 용을 먹었어. 지금 돈을 쫙 땡겼어요 바론 먹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왜 코르키가 연패를 지금까지 하는지 알 것 같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코르키가 활약할. 잠깐만. 야야야야 어? 그래도 한 방에 한번 캐리어가 세게. 어? 어 근데요 바드도 은근 유틸 같은데 단단해요. 저게 워머그 가가지고 죽질 않아. 그러니까 잠시만! 어? 레오나 풀 뺄만한데? 잠시만요. 이걸 풀로 들어온다고? 나이스인데? 잘 빨았다! 나이스! 직스! 이대로? 한번 빼주고. 이거지! 하나하나 다 돌려깎고 미드까지? 골드는 계속 벌어지고. 여기서 우재가? 잠깐만 우재야? 어? 좋은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까지? 세주탱? 나이스! 관문까지! 와 오랜만에. 아니 이게 T1이지. 이게 호흡이지. 무리하지 않고 딱 절제하고 뺄 때 빼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뺄 때 빼는 핑퐁이야 이게. 들어왔던 카밀이라도. 여기서 우재가 약간 꼬드겼어. 나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안 물 거야? 진짜 이래도 안 물어? 근데 물어야 되는데 물면 뒤에 친구들이 있거든. 자 바로 먹고 갈게요. 제발요 부탁할게요. 나오지 마세요 제발. 우리 싸우고 싶지 않아. 잠깐만 직스. 아니 근데 이거 잘 빨았다. 카밀 오고 나이스. 11을 노플인데? 근데 여기서 제우스가 나이스. 이대로 쭉 들어가. 스탑 더 들어가나? 나이스 제우스 2타? 나이스 키구스 끝내. 그냥 너네 잘한다. 너네 롤드컵 가도 돼. 그러니까 맨날 잘한다. 너네는 가라.
이겨라 그냥. 또 밑으로 올라갑니다. 지원이 쑥쑥 가네요. 어 그냥 끝났어요 그 전투. 이렇게 해서 넥서스 3대 제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아 진짜. 근데 방심하지 마. 레드 진영이 남아 있어. 이러다가 또 저기 레드에서 이상하게 될 수 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돼. 진짜 고비는 지금이야. 이렇게 정말 멋진 경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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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다? 하나 얻어서 맞아 야 땡겼다 땡겨서 됐어 파워대 피라인 다 높아야 넥스 높을 키 3초 키3초 1위로 높을 코리키 끝내 끝내자 미드 아, 나이스 미드 한 에이퍼 오겠다 레오나 나오 미드 한번 끝내자 계속 그냥 원복을 피돌려라 어 컬라야 나 컬라야 안 써도 돼 어 됐어 1초 잠깐만 이거 봐봐 됐지? 방구석 박의진의 마인드로 하나 접근할게요. 저 뭐 알진 못하지만 럼블 베네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환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럼블 주고 오르난다? 방종하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뭐 아지르 세주 바이 벤할 거고 T1은 럼블 스몰더 직스? 아지르 자르긴 할 거야 KT는 그렇지 우리 럼블 스몰더 직스? 럼스직? 스몰더 그렇지 세주까지 자를 거예요 아마 세주 카밀 무서웠거든 그니까 세주 카밀 무서워서 세주 잘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럼블 잘라! 벤해줘 제발 진짜 럼블 잘라 그냥 지금 벤해야 돼 그렇지! 바이까지 자를 거예요 아마 그러면 KT는 자를 거 알아 어 진? 이러면 직스 잘라야 돼 이거는 직스 티오 그냥 개올렸어 이거 직스 잘라야 돼 요네 아니면 직스인데 난 직스가 맞는 거 같아 그렇지! 오! 아주 베스트야 지금까지는 그럼 마오카이 어쩔 수 없어 저 스타 아이번 별로예요? 아니에요? 애쉬예요? 아니요 애쉬 알리? 애쉬 릴리아? 그래 애쉬 릴리아가 맞아 애쉬 릴리아 스카너요? 스카너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세주 없는데 요네 단독으로 쓴다고? 미포 렐? 미포 요네? 살아있는 상황 미포 요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탈리아? 근데 탑에서 AP 할 게 없어서 미드에서 AP 나가줘야 돼 탈리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미드에서 채워야 돼 탑은 럼블 없으면 AP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탈리아가 맞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렐 잘라야 돼 렐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크사한테 자르겠지 크사한테 카밀 어 칼리 밴한다고요? 애쉬 우리 원딜로 쓸 건데? 크크루 빙뽕 그러면서 알리까지 밴하나? 레오나 알리까지? 레오나 좀 무섭긴 하거든 흑점 폭발? 탈리아 애쉬라? 뚜벅이라서? 블리츠? 그렇지 블리츠도 좋았어 여기서 레오나 자르나? 어 레나타 마오블츠 저격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리스타 이러면 우리가 엥? 이걸 선픽한다고요? 그래 우리 잭스 선픽할게 너네 탑 뭐 할 수 있는데 크사한테 해봐 이거 5픽 서폿 돌리는 거는 뭔가 준비해온 것 같긴 한데 잭스 서폿이라고요? 그건 좀 자 이러면 서포터 뭐 레오나인데요? 뽀뽀? 그러면 우리 브라움 각인데? 브라움이 맛있긴 해요 애쉬 브라움 잭스까지 있고 근데요 에이 쓰레쉬는 아니야 이즈 서폿 아니야 잠깐만 선생님들 마지막까지 이걸 즐기겠다고? 아 진짜 사랑해 진짜 내가 진짜 민서가 뭐 벗으라면 벗을게 브라움? 모르가나? 브라움! 그렇지!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캐틀 서폿 한다고 아 진짜 이거 마지막까지 서커스까지는 보고 싶지 않았어 브라움이 맞아 그래 법방할 뻔했네 이거 자! 소신발언 이 경기 레드맵픽보다 이게 훨씬 낫다 럼블 주고 오른보다 이게 훨씬 나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티원 하나 둘 셋 티원 화이팅 자 이거 근데 브라움이라서 우리 1렙 대마왕이거든요 맞짱 뜰래 브라움이다 이러면 또 스왑이네 아니 오늘 라인전을 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미스포춘이 뭐 순간이동으로 바텀으로 한 방에 저거 저 두 마리만 어? 한 마리 먹은 거 같은데 잭스? 이때 잭스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경험치 먹었나 안 먹었나 좀 보고 싶은데? 아 지금까지는 진짜 평화로운데? 스왑 단계 치고 뭐 어딘가 막 엄청 이득을 봤다는 없어 근데 이것도 다이브는 안 돼요 탑은 마오가 없는 거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지 애쉬 브라움이라 가보자 마오카이가 오기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예. 네. 어? 전에 일단 스턴. 기절한 번에 나이스! 핑퐁 퍼펙트! 자 이게 바텀 다이브가 큰 게요 그라가스가 텔로 바텀을 갔는데 다이브 당해서 죽은 거라서 좀 커요 격차가 이제 납니다 초반부터 경험치만 먹어 그 그라가스라는 특징상 그렇게 한번 죽어도 파밍이 된다는 건 힘이 되고 어? 그래도 베리 또 반응하면서 나이스 트라이! Q 다 왔으면 풀 빠진 거잖아 큐로 CS 먹었잖아. 너는 나가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 아, 여러분 유충 줘야 된다. 근데 이거 바텀 다이브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유충 주고 용이랑 바텀 다이브. 이거 다이브 할 것 같은데? 애쉬공 있잖아. 비스킨 먹으면서 멀쳐놔봐. 타워 안으로 들어오지 마. 나이서. 이러면은 그라가스는 바텀 파밍이 안 되고 잭슨은 CS 다 먹고 있어. 이거 기분 너무 좋아 이거 그라가스 말려요 지금 바텀 다이브는 안 당하지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만 근데 정화 있어 어? 쌍원 쪽 아 잠깐만 쌍원 쪽 잘 피했는데? 나이스! 아 아닌데 이거 아 잠깐만 어 잘 빨 것 같은데? 잘 빨았다 아 까비 아 근데 스펠 다 빼긴 했어 이러면 다음 유충 때 또 교전각이 잘 나오지. 과감하게 대전에 맞서 쓰고 들어갔던 걸 도마이스가 정화로 한번 잘 나오기도 했고요. 저게 또 밀어졌네. 그리고 좀 뭉쳐 있었는데 일단 잡을 거 잡고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깊긴 했죠. 네. 티온도 플래시 다 뺐어. 유충 먹었잖아 3유충 자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3유충 먹으면서 바텀 다이브가 안 당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유충 먹으면서 바텀 다이브를 브라움이 커버 쳐주는 지금 유충 먹을 때까지만 살인다면 그러면서 미드에서 1v1 클린즈를 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바텀 어거지 다이브를 한번 막나요 이거를 근데 이거 우제가 대우제가 어? 아 너무 잘 받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테일이 끊겼어요 그라가스 궁에 배짱있게 결단을 내리긴 했는데 잭스가 이거를 다이브를 받아내기 그러면서 집까지 끄고 이거 용까지 이어가겠는데요 T1? 진짜 MSG 첨가 안하고 바텀 다이브 턴 받았지 플래시 또 뺐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용까지 먹지 미드 미포 정화까지 뺐지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 이용까지 챙겼어 하지만 이 경기 때도 여기까지는 왔어 나 이번 전령 때까지 신내지 않을 거야 말썽 피우면 의진 운다 나 그냥 운다 여기서 근데 진짜 개맛있게 받았다 잭스가 어 이게 반격을 치니까 그냥 버텨지네요 저게 사네 근데 뽀삐가 어느덧 나왔던 그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KT는 그래도 교전이 좋은 조합 저 노플 나이스 뭐 풀 뺐어? 이제 노플 나이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이번 한타 지면은 끝나니까 오브젝트 때만 싸우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대회 때는 그래서 용 2스택 쌓아놓은 게 진짜 압박감이 커 원래 계속 그 용이 나오기 전까지 파밍 라인 관리 파밍 라인 관리인데 잠시만 지금 전령 이거 시비 걸었거든 애들아 근데 나 이거 전령 트라우마 있긴 한데 잠시만 현준아 전령 트라우마를 너가 전령 도망가 아 알았어 살면 됐어 잠시만 민영아 빼 아 아니 다행이다 스카노가 살았으니까 개이득이야 자 여기서 다 안 죽고 1분 10초 뒤에 용 싸움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 다이브 조심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 아 이거 갔다 어? 아 케이티는 묶었습니다. 케이티가 갑자기 속도 내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용 나오기 50초 전이었잖아 괜찮아 이러면서 바텀 밀고 삼룡을 먹으면 돼. 그래도 그 전에 잭스 특보 나오고 챙기고 있고요 계속. 아직 계속 진행 중이죠. 그리고 캐리어 있는 바로 이지오. 이거까지는 선 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잠시만. 솔토를 날렸는데. 괜찮아.
그라가스 틀고 뺐잖아. 이러면 용턴 우리잖아? 칼질 이후에 다들 좀 활발해졌는데. 나이스! 뽀삐 노플이잖아. 노플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나 운다. 나이스. 용 먹자 이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 정아 풀 뺐잖아. 우재가. 나이스. 애쉬고. 이거는 맛 없는데 나무가 맞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지금 5대5 기회예요. 망치나거든요. 브라움이 뭐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서 T1은 싸 올리면서 천천히 상 바텀 미는 중. 바텀 미는 중이요. KT 입장에서는 뭉친 상태에 5대5 한타 싸 먹을 생각도 같이 고려하는 거고요. 라인 관리 해 놨고. 잭스 아래쪽. 잭스 아래쪽. 퍼펙트와 얼굴을 대비줬습니다. 그리고 캐리어가 중간으로 살짝만 들어와 봅니다. 바로 벽적 뒤쪽인 아 페이커가 대기 중. 어? 근데 이거 미포가 스펠이 없는데 잠시만요. 가야 돼요 이거? 잭스가? 아 잠시만 얘들아. 아 근데 너무 따로 싸운 거 아니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진짜 거짓말. 요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어어? 어어? 아니 이거에 비디디가 사기인 거지. 비디디가 직접 눈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싱크 유리. 아,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고 선수들이 상징하는 바도 크고요. 아 그죠. 아아. 그래서 잠깐만. 근데 좋아 앞에 거 먼저. 안 좋아. 잠깐만. 아. 네, 퍼펙트가 데려왔고 잡았고 진격할 수 있는 집은. 아 이게 애쉬딜가 안 나와가지고 잠깐만 집 탈 타면 돼. 아니, 잭스 아니 괜찮아 아니 바로는 못 쳐. 집 탈 타면 돼. 그러면 해프닝이야. 자 용 40초 골드 차이 얼마 안 나. 이제 제대로 싸우면 돼. 잠깐만. 나이스. 그라가스 풀고 뺐어. 이거는 진짜 커. 애쉬플 이제 용대 돌고 그라가스 노플 놓고. 저게 생각보다 그게 그라가스가 진짜 커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라가스 배치기 원툴이야. 저거 펠궁 하 저거밖에 없는데 저거 뺀 거야 이번 용대. 애쉬플 돌고 가보자. 페이트가 기대가 야근야근 봤다 그래도 그게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가르고 잠깐만. 앞에 거 먼저 애들아 조금. 나이스. 애쉬프리딜. 아 근데 이거 미포가 어? 잭스가 잡았어요 미포. 아 근데 오른쪽 적고 잠깐만 끝까지 봐야 돼. 이거 그라스 잡았고 나머지 4대3 이거 욕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뽀삐 뭐하냐 저기서? 아 뽀뽀 신경 안 쓰고 그냥 욕 먹는 거 어떤데? 저로 가세요 뽀뽀. 관심 없어. 삼용 먹기? 나이스 삼용. 와. 어 좋다. 좋아요. 한타 자체가 좀 난장판 느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중에 제우스가 아래쪽으로 잘 돌았어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후진입 각이 나왔고 오른쪽에서. 페이커가 노려지긴 합니다만 거리 자체가 너무 길어 걸려가지고 시간이 결국 BDD가 없는 상태에서 KT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 사이에 오너는 핑퐁이 됐고 이게 서로 나눠먹기 싸움이었어. 여기는 탈리아 보고 우리는 아래쪽 애쉬 템 나온다. 계속 집 가지 말라는 거야. 애쉬야 집 가지 마 하면서 치는 건데 안 갈게 그러면. 여진이 전멸이 없는 거 쓰고 싶거든요. 안 갈게. T1도 그건 알아요. 어? 카노를 문다고요? 어? 잠깐만. 이러면? 우재가? 야 우재야 아 얘들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 제발. 아니야 바로 막을 수 있어 셋이 막을 수 있어 괜찮아. 아이 못 쳐 친다고? 아 이거 펜시서 뭔가 만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할 수 있겠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캐리어가 앞장섭니다만. 아
막 브라움이 그냥 몸부터 막 들이미는데. 아 이거 줘야 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주자. 아 삼룡 먹어놨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어요. 야 미드 1차는 미드 1차 제발요. 시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되나? 아 근데 이거 너무 무리하게 막다가 다이브 당하는 것만. 어 지연 잘한다. 탑 1차 미나? 탑 1차? 야 저걸 면상궁을 쓴다고? 개세네. 근데 탑 1차 밀면 돼. 이거 바로 때까지 그냥 버티기 해야 돼.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탑이차가 좀 땡기죠 지금. 잠깐만. 살아? 잠깐만요. 잘. 아. 마오카이 마무리를 어떻게든 노려봤는데. 아 근데 아 괜찮아. 바론이랑 안 겹쳤고 탈리아프를 아꼈어. 바론 없는 게 이게 맞아. 여기입니다. 어떻게든 T1 입장에선 잭스 진입각 만들어주면서도 어아 이거라면 그대로 이제는 브라운도 녹아요. 네. 당연히 방패를 들던 만큼 상관이 없네요. 바론 주자. 그렇죠. 네, 그래도 시야가 그나마 있어서 제우스 네, 아래쪽 다저 탐천 2 아닌데 오라오라 아니 이쪽 지금 잭스를 다 보냈어. 지금 그라스 포피아트 저거. 나이스 트라이. 퍼펙트랑 베릴이 아까부터 그냥 제우스만 보거든요. 저글링합니다. 이게 저글링 그냥 둘이 완전 배드민턴 치듯이 다니고 있는데 또 다시 왔다 갔다 디노 또 왔고 멋지고 또 야 이거 13대 5 바로 또 먹었고요. 다시 이 이번에 필터를 한번 노려봤는데 잠시만 버텨 버티면 안 돼. 잠깐만. 데프트가? 잭스? 앞에 거? 아. 경기 가자. 블루에서 이기자. 괜찮아. 블루에서 이기면 돼. 이기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블루 가면 이긴다. 블루 가자. 이기면 되는 거잖아. 어찌 됐든 블루 가면은 벤카드 남아요. 블루 전승으로 가. 오늘 좀 재밌네. 청장들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끌어주네요. BBD가 승패 블루 레드 3대 2 T1 승. 와 미치겠다 진짜로. 진짜 팬분들도 지금 다들 과열됐어. 자 요네 마오카이 요네 1벤 요네 1벤도 좋은 것 같아. 그냥 요네 마오 스몰도 어떤데. 마오 요네 스몰도 가고 아지르 럼블 그렇죠. 요네 해주세요 선생님. 요네 스몰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직스 아지르 자르겠죠. 그러면 우리 요네 자를게요. 요네 벤 하는 게 맞아. 나는 진짜 맞는 것 같아. 사랑해. 아 잠깐만 진짜 변수 던졌네. 직스야 이러면 진 잭스 이러면 뭐 요네 먹을 거야? 세주 가는 거야? 투타 하는 거야? 요네 1픽이야? 확인했어. 이게 맞아. 했어야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세주 뺏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세주 카밀 할 수도 있거든? 세주 카밀 요네? 세주를 먹을 거긴 할 거예요, KT도. 세주 미포? 자, 여기서 릴리아 플러스 진? 릴리아! 나이스! 릴리아 진? 진! 릴리아? 말하면 나온다. 릴리아? 릴리아! 제발 고르키 해주세요, 고르키! 고르키! 모르기 상황파 굿! 최고의 전투기까지 있다고! 아... 카밀! 하세요! 준비되어 있긴 해. 이러면 나를 자르겠네. 나를 레넥? 바드벤? 우리도 레오나나 뽀삐? 자르는 것도 아니다. 미드 잘라야 된다. 스타! 렐! 아 오케이 렐. 렐 벤 좋다. 미포 렐. 맞아. 이러면은 알리나 레오나
그 웬 무섭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뽀삐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상대가 할 수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뽀삐 좋아 맛있거든. 카밀 세주 있으면. 근데 이거 AP 자르는 게 맞긴 해요. 미드 AP 나올 것 같은데 2AD라서 카밀 세주. 뽀삐맨 나이스. 뽀삐 알리. 그러면 우리는 레오나, 레오나 나르. 물론 요네가 순간적으로 타. 안 돼. 어 좋아. 안 돼.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 최고의 전투기까지 있다고. 사실 좋아요 코르키. 근데 방금 현장에서 한숨 소리 나만 들었어? 팬분들 참. 르블랑 AP가 나오네. 아니 괜찮아.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 진짜 죽겠네. 나 진짜 나. 근데요 이렇게 중요할 때 코르키 진짜 프로게이머는요 연승 연패 신경을 안 써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코르키를 평생 안 해? 그건 또 아니야. 자 이륙 준비 완료! 롤드컵으로 런던으로 이륙 준비 완료! 티원! 하나, 둘, 셋! 티원! 화이팅! 하... 진짜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야? 왔으니까 잘해보자. 자 무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라인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또 라인 스왑이야? KT? 진짜 아유 진짜 효과를 내면은 베스트긴 한데 여기죠. 알고리 고민을 좀 했던 거 같죠? 어? 너무 건드려 봤습니다. 뒤쪽에 캐리어 도착했지만. 아 이건 괜찮아. 퍼펙트 T를 조금씩 꽂아줍니다. 어? 어 나이스. 레오나. 어 레오나 좋아요? 잘했다. 나이스. 플래시 Q? 이러다가 갑자기 플래시 Q 하면서 피 뺄 수도 있어. 그러다가. 할 것 같았어. 잘했어.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딜 교환. 자 그럼 알리스타 턴. 이제 미드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레오나도 같이 보고 있고요. 달려도 봅니다. 응 있어요. 자, 한 번에 아 근데 라인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밀어야 되는데. 베리는 아직까지 숨을 참고 있대요. 한번 뒤로 크게 도는데 3렙 르블랑 쫓아왔는데. 오, 어? 빨려들었어요. 아, 블루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쓸 것 같고요. 예. 조심해! 한 번 더 노립니다. 예. 잡아서. 근데 탑도 빨리 가야 돼. 나이스. 탑 게이드 라인 타는 중. 대포 죽어라. 대포 죽어라. 나이스. 어차피 상대도 템을 맞춰온 건 아니니까. 양 팀의 선수 대포와 구마이시 모두 진을 상당히 자세한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엔 구마이시가 진을 잡고 상대를 하고 있고요. 오, 불 달았고요. 아에 에이 집텔 돌리면 돼요. 이거는 스킬 다 빠져서 이번 라인 밀고 집텔 돌리면 돼. 의미 없어. 미드는 원래 저래. 탑 서로 집탑 너무 좋고 유충 나오기 전에 한 라인 더 한다고 우제야? 세주 골렘 먹고 갈 수도 있는데 나 진짜 제발. 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탑이 살 기도하세요. 6렙 찍고 6렙 찍고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면 유충이 우리 턴이야. 이건 좋아. 3유충 먹었어. 미드 주도권이 꽉 있다 지금. 미드 집 보내고 코르키 섬노빙 나이스. 근데 이렇게 해도 탑 주도권 있을걸? 1대1로 냅두면? 그거 이상으로죠. 카밀의 1킬은 되게 청금같은 1킬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아 그죠. 용은 또 폼 상태를 보면 더더욱 더 용은 관심 없어. 일룡 드세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글러들이 아프지. 저렇게 콩알탄 공선이 잡혔을 때 옆에 갑자기 캐리어가 아프지. 구마시 공!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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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잘했다 그래도. 아니 그게 살짝 그게 살짝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재야. 한 번 더. 근데 릴리아도 먹고 봐주거든요? 릴리아도 와요. 근데 이거 좋아! 어 까비! 릴리아가 가까이 있을 때 플래시뽕 슬쩍 보고는 있는데 오케이. 근데 탑라인 서프시 했어 이거. 카밀 마나가 없어가지고 컨디션 관리도 지금은 훨씬 유리해서. 네
이런 거에 안 당해요. 엉덩이 한번. 저기 워낙에 중요한 상황이라 많이들 들리죠. 나이사 이거야.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세주 궁 빼주고 이러면 레오나 먼저 오잖아. 이런 거 근데 선타기 해줘야 되거든. 이번 66층에서 전쟁터야. 하나는 드셔, 하나는 드셔. 그러면 우리 두 개 먹을게. 이러면 요네가 먼저 밀고 오잖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일단 하나 잡았는데 조심조심. 근데 이거 지금 KT 먹고 싶은데 카밀도 탑 버리고 왔어요. 이거 아직까지는 시간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6층 아래쪽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일단 잡았고. 하나만 그럼 우리 하나만 더. 그렇죠. 시원 입장에선 네 개만 먹어도. 너네 카밀 없잖아. 이 유충을 그래서 네. 이거 먹으면 안 되냐? 나이스. 어? 먹었어. 알리 공 빼면서. 알리 육네. 저 봤습니다. 그럼 재우고. 자 재우고. 자장가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잠깐만 얘들아. 요네 들어가고. 아니. 아 잠깐만. 그러면서 제우스는 돌아가고.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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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아직까지.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해프닝이야. 이 정도는 해프닝이야. 릴리아가 위쪽으로 일단 이동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을 캐치를 했다.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네. 계속 가격합니다. 아 세우스다 세우스다. 운명구의 뒤도로 탈출했습니다. 일단 기절. 아 킬을 피해내면서 뒤쪽으로 탈출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세우스. 오케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커튼콜이 열렸는데 네, 반대편 대각선 친구들이 스펠 써가면서 이것저것 쓰면서 어떻게든 아톰지요? 퍼펙트 있는지 테디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세우스와 더불어 이거 되냐? 근데 이거 연타하면 르블랑이 집 갔다가 순간이동 탈 수 있거든. 르블랑 집텔 돼 얘들아. 네. 야 얘들아 르블랑 집텔이야. 코르키도 집탈돼. 코르키 와요. 코르키 와요. 일단 그래서 르블랑. 근데 이거 카밀을 잡아야 돼. 카밀을 잡아야 돼. 아, 아 잠깐만. 아 진짜 거짓말. 야야야 안 돼. 드리블 드리블. 달려 넘어. 페이커 한번 터뜨리면. 어. 잠깐 이동으로 탈퇴. 계속 반타지 스럽게 드리블이 돼요 이게. 아 멋진 드리블의 KT. 그래서 킬을 하나 하나 가져갑니다. 괜찮아. 아 근데 잠깐만 이건 안 돼. 전령은 먹어야 돼. 올드 차이가 안 나잖아. 천천히. 어킬이야 어킬. 괜찮아. 잠시만 이거는 안 괜찮아. 이거 뺏기면 나 진짜 바지에 똥 싼다. 바지에 똥 싼다. 얘기했다 먹어. 그렇죠. 이거 뺏기면 잠 못 잡니다. 괜찮아. 아 근데 이때 그냥 카밀 봤으면 안 됐나? 어차피 르블랑 못 잡는 거라 레오나랑 같이 카밀 먼저 자르면서 봤었으면. DD의 이 트릭쇼가 상대 스킬도 피할 때도 다 피하고 딜은 넣고 빠질 때도 빠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KD니까 0대3대요 여러분. 현상금이 걸려야 돼요 원래 이 정도면. 근데 지금 골드 차이가 안 나요. 그냥 킬만 먹은 르블랑과 카밀이라고 보면 돼. 템 차이도 안 나잖아. 랩차도 안 나잖아. 전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기분이 좀 나쁜 거야. 기대서 안 만들어놨으면 더 좀 이상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나마 저렇게 좀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지. 인원들을 확인했습니다. 어? 또 요네? 요네를 먼저.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좋은 좋은데요. 좋아! 안 좋은데? 잠깐만 빼야돼. 코르키 없어. 코르키 없어. 테리 없어. 괜찮아. 바텀 밀어. 바텀 밀어. 아 투텔 없어서 바텀. 어? 릴리아 오케이. 바텀 밀어. 2차 밀었어? 2차 밀면 이득이야! 탑 막아. 아 거짓말 하지마 진짜. 어이! 아 거짓말 하지마. 어 또야? 깡타입은 어렵지 않아요 형들도? 라이 클리어? 라인을 지우자 라인을 지우자. 이게 결국에 다이브다. 좋아하는 게 깡타입이거든요. 깡타입이야? 근데 우자가 데려가면? 나이스! 당하는 입장에서 기록 잘 들어갔어. 탑을 잡 잃었고. 물론 그 사이 이번에 페이커 미드까지. 그래서 티온도 잠시만 박치기 조심해야 돼 현준아. 너 죽었는데? 현준아. 어디 릴려? 그래서 일단 우나가 역할 관리가 어렵습니다. 차렷자 대고 가게 됐습니다. 용 20초. 용 때 그래도 스펠이 있으니까 괜찮아. 진짜 한타 한번 꽝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없어요. 난 5대5야 지금. 근데 여기서
제우스가 거리 조절 맛있게 맛있게. 계속해서 압박 들어갑니다. 그래 르블랑 온다. 야 우재야 너 지금 이거 탑 코르키가 라인 버리고 너 잡으러 가거든. 냄새 나지 않아? 이거 솔솔. 그만큼 위쪽. 자 탑을 믿는데 왜 안 보일까 르블랑이? 냄새가 나잖아. 그렇지 바로 빼버려. 너 밀어 바텀. 그러는 사이 알리스타 궁을 빼고요. 알리스타 궁 빼는 거 좋고 바로 르블랑 탈 빼버리고. 르블랑이? 어? 나 잡으러 왔었죠? 하고 빼주고 잠시만. 오야. 여기까지. 나이스. 바텀도 막았고. 이거 탑 다이브야. 상혁아. 냄새 난다 나는. 너네도 못 하잖아. 무섭잖아. 우리 뒤에 다 있는데. 강제로 또 있잖아. 오케이. 또 애매해가지고. 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알리스타 탑에서 지금 한 1분 대기 중. 그러면 우리도 레오나 불러. 냄새가 나요. 거기 솔솔. 같이 이동. 그러면 그냥 줘도 돼. 포지션 잡으면. 일단 코르키가 전멸이 없어서 더 무섭긴 하거든. 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면이. 앞에 막으면서 잠깐만. 요네 오고. 네,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아니 얘들아. 돌아오는데 한번 빼고 제가 레오나가 이러면 릴리아? 여기까지? 진구? 잠들 시간? 요네고! 천천히! 카멜! 카멜 때렸어! 카멜 때렸고 코르키 살려! 코르키 살려! 안 바뀌어! 나이스! 잡아! 나이스! 이겼어! 잡아! 부태형 높아! 이거야! 바로 먹어! 와! 첫 번째 발자국 내딛는 바로 얘기하고 있는 대치원이었습니다. 바로! 결국에 그렇게 이긴 거 아니야. 스틸 안 돼! 마크해. 먹었어? 먹었어! 용! 집 갔다 용! 집 갔다 용 가면 돼. 제우스가 합류하면서 와 근데 이거를? 이거 핑퐁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공세를 너무 깔끔하게 흘렸어요. 일단 빙하 화복 한번 흘려. 와 눈치 아닌데 이거 자장가가 타이밍 좋았어. 여기서 한번 싹 뺀 다음에 카밀 빼. 이거 내 우스가 돌아오는데 카밀을 끌고 왔어요. 여기서 그냥 궁으로 갔거든? 들어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카밀이 땡겨줘와가지고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려 들어가는 판정이 같이 돼버려서 용까지? 그 와중에 페이커를 노렸던 화력 집중도 마무리가 안 됐고요. 이런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게 릴리아입니다. 와 그냥 들어서 계속 때리면 쫓아가면서 패시브 쌓인 상태에서 릴리아랑 요메가 막 크게 돌려요. 용 먹었어! 7초 골드 잘! 케이티가 너무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 이거 진 고연포 한대 이거 비상사태예요? 선택 자체 침착해. 카멜 여포 조심해. 이거 5대5는 조심해야 돼. 지금 요네텔이 없어. 천천히 돌려 깎아. 에이! 어 좋아요. 그러니까 원거리 포격 들어가진 마. 천천히 라인에 지금 탑을 밀었는데 아무도 안 보이잖아? 탑을 박아놨는데. 자 레드 먹고 블루 먹고 이제 5 vs 5 변수 0 1 and 4? 살짝 무서워 카밀. 나이스. 이거를 코르키 10연패를 끊어? 중요한 매치업에서? 케이티 입장에서는 안 맞이하고 싶은 현 탑라인 밀어놨고. 네 와드 또 하나하나 쓰고 있는데. 아 이거 알리 궁교환만 해도 개이득이야. 예 잘 갈라지긴 했는데 궁교환. 어? 궁 안 써요? 진짜 안 쓸 거야? 얘기를 해봐. 진짜 안 쓸 거야? 진짜 안 쓸 거야! 나이스! 구마요시! 나이스! 윗본 오픈! 러블라! 이러면 띠원이 롤드컵을 의진이 간다. 이거는 끝내야 돼. 롤드컵 미폰 오플. 미폰 오플이야. 노플이야 얘들아. 의진이 간다. 타워 점사 미포궁만 조심해. 끝내줘! 넥서스! 네, 넥서스 점사! 넥서스! 롤드컵을 가요!
1년 됐어! 이제 푹 쉬고 롤드컵 때 보여주자. 케이티를 잡고 월지에 합류. 아, 결국은 T1. T1 없는 진출하네 결국. 나 이거 진짜 못 갔으면, 나 못 갔으면 진짜 바지에 똥 쌌어 이거. 나 이거 계속 볼 수 있다는 것만 말이 안 돼. 불로 3승이 맞아 근데. 와. 쓰고 왔습니다. 그만큼 어깨에 힘 부르는 승부였습니다. 고생했다 우재야. 너 이 판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사이드에서 세주 카밀 해가지고 계속 탑만 노렸을 텐데 세주 데려가는 너 멋있었어. 현준아 미드 박치기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너 멋있었어. 전령 상관없어. 구마유시 진 왜 안 해, 안 하고 있었어. 왜 지금 한 거야. 섹시했어. 민석이 레오나 이니씨 멋있어. 상혁이도 코르키 이걸 연패 끊어버리네. 나만한 거 있네. 상관 선수를 봐도 돼. 나가 공패다 공패다. 어 켜볼게. 나왔어? 아니 좀 나만한 거 가볼게. 선수 나쁘지 않거든. 잘 박았어 잘 박았어.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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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잡았어 알리 잡았어. 야 위에 르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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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르블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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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끝낼만해. 천천히 매워. 아 천천히. 어 집착하지 마. 집착하지 마. 나와서 나와서 끝낼만해 이거. 이포 끊어, 이포 끊는 생각해줘 윤혜가. 어, 어 나 사료 가져야 돼. 책 사야 돼. 가면. 어, 가면 뭐죠? 윤혜 책 샀는데. 나 책 줘. 헤헤헤, 돼 돼. 밀어. 나 책 사야 되고. 나 막게. 끝낼만해. 나가 이거 리포 나 여기 리포 공방 내가 받은 거 이제. 어, 그냥 박아도 돼 이거. 어, 리포 풀 쓴거 없거든. 어, 이렇게. 아니 나오기 전에 박아봐. 풀 없어, 풀 없어. 내가 박을게, 내가 박을게. 터져, 리포 리포 리포.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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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터져. 나 막을게 리포, 막을게. 터치라고. 막아줘. 디펜딩 챔피언이 가자! 아 근데 이번에 참 힘들게 갔어요. 그만큼 한국 LCK가 치열했다는 뜻이겠죠?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이제 인터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보겠습니다. 그래 인터뷰 만나보시죠. 2024 월드 챔피언십 LCK 대표 선발전 4시드 결정전. T1이 승리를 거두면서 LCK 4시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경기 3-2로 승리를 거둔 T1 선수 전원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께서 정말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제우스 선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선수 풀세트 접전이었습니다. 그 경기 끝에 단 한 장 남은 월즈 티켓을 거머쥘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서 자연재해야 받아들여 그냥. 결국에는 또 이렇게 진출하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네, 자연재해야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우스 선수 오늘 만약에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2024년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었던 만큼 정말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D플러스 기아전 할 때는 정말 뭔가 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임해서 좀 더 집중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월즈 때는 또 파엠에 빛나는 제우스 선수였습니다. 이번 월즈도 그런 만큼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정말 위태위태하게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기회를 잡았다는 건 사실 이제 다른 팀들과 어떻게 보면 되게 동등한 위치에 다시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정말 이제 또 저희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은 또 우승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우스 선수의 좋은 모습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저 오너 선수 정말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T1이 승리를 했는데요.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든 경기였어가지고 꼭 이기고 싶었던 경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다행히 3-2로 이기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매치 돌아보면 승패 승패였던 상황에서 5세트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은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게임을 좀 풀어나가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저희가 손해를 조금 보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의 후반 밸류나 이제 한타 화면에서 저희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한타로 잘 풀어나가자고 하고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확신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희가 이제 바로 쪽 싸움에서 저희가 크게 이기고 바로는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유리졌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너 선수 이렇게 되면서 22년도부터 3년 연속 월즈 진출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가장 예쁜 꽃은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이라고 말했던 오너 선수인데요. 이번 월즈 어떨 것 같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월즈를 갈 때마다 막 편하게 가는 느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굉장히 어렵게 간 만큼 굉장히 좋은 보상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월즈에서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너 선수의 멋진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페이커 선수 월즈 9회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최다 진출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에 월즈를 좀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졌는데 이번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이번 기회 좀 잘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더비인 데프트 선수와의 대결로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데프트 선수랑 이제 22년도 때 월즈 결승에서 만났었는데 이번에 또 진출전을 놓고 경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마음 신경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데프트 선수도 오랫동안 롱런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서 좀 네, 겨루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즈 진출에 성공을 하시면서 페이커 선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9번째 월즈의 4회 우승 커리어를 갖고 계신데요. 이번 월즈에서는 또 어떤 목표와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번 서머 시즌은 조금 이제 좀 힘든 시즌이었는데 이번 월즈 때는 그래도 저는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작년 월즈처럼 이제 좀 저희가 비슷한 상황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팬분들도 많이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였고요. 이어서 구마이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이스 선수 선발전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셨습니다. 월즈 진출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말 끝에 끝까지 힘들게 진출할 줄 몰랐어가지고 되게 힘들다는 생각도 들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맞상대했던 데프트 선수 특히나 이런 선발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바텀 대결에서 오늘 어떤 점이 좀 포인트라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POX전에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랑 할 때는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상대 선수보다 좀만 더 잘하자 이 생각으로 오늘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월즈 이제 유럽에서 펼쳐집니다. 구마이시 선수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유럽이라는 멋진 나라에서 좀 여러 도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월즈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 생각해서 월즈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즈에서 만나게 될 바텀 라이너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구마이시가 간다. 아, 좋습니다. 네, 구마이시 선수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캐리어 선수 오늘 승리로 이제 데뷔 이래 5년 연속 월즈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월즈에 갈 때는 뭔가 당연히 뭔가 갈만하다 생각해서 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못 갈 수도 있다는 좀 되게 뭐 이번 그냥 되게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갈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마지막 세트를 앞두고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캐리어 선수가 좀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5세트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당연히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지면 뭐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세레모니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런 세레모니를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온몸에 되게 며칠 동안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갑자기 몸에 힘이 확 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월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 각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월즈를 우승하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월즈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란 좀 그런 당연한 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준비 과정에서 되게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선수의 멋진 모습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3 월즈 우승의 영광을 안았던 제오 페구케가 다시 한번 월즈 무대에 나서게 됐는데요. 이 멤버로 3년 연속 함께하는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페이커 선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월즈가 되게 도전자 입장으로 또 4시드로 가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굉장히 처음이라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팬분들도 많이 또 이제 월즈 때 저희 팀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시드는 상관이 없다. 올라가서 잘 답해버리면 돼 그냥. 시드는 물론 높으면 좋겠지. 네, 우리가 잘하면은 1시드, 2시드 다 이긴단 마인드로 가.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일정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사 결국 가네요. 롤드컵 4시드 T1으로 LCK 대표팀이 모두 선발됐는데요. 오늘은 안녕 웃으면서 안녕.